자, 우리 몸은 206개의 뼈와 그보다 훨씬 많은 수백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단순히 근육과 뼈의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실제 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근육, 뼈, 이들은 머슴일 뿐이고 일을 시키는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 운동신경 좋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육과 뼈는 머슴이에요. 결과가 좋으려면 주인이 똑똑해야 한다고요. 신경이. 주인이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근육과 뼈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체지방, 근육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진짜 살만 빠지면 그만인가요? 그리고 살이 잘 빠지긴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운동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의 컨셉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들 하는 것만큼 잘안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잘못된 운동 방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컨셉으로 운동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전과 다를 수가 없어요. 기초 체력, 유연성, 균형 감각, 근지구력, 속도, 민첩성, 파워, 심폐지구력, 코 안정성. 너무 복잡하게 들리시죠? 하나하나 챙길 게 정말 많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가능한 최대한 담아서 저희 6주 운동 루틴에 담아두었으니 의지만 가지고 저와 함께 하나씩 해봅시다. 우리의 운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스텝박스 6주 완성 시리즈입니다. 매 주차마다 5개의 데일리 워크아웃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어 6주 동안 총 30개의 루틴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매 루틴마다 5가지 새로운 동작이 포함되어 있으니 총 150개 동작을 배우시게 되겠죠. 하나씩 체계적으로 다양한 동작들로 지루할 틈 없이 6주 동안 함께 해보시죠. 오케이.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스텝박스 옆에서 스쿼트 자세 이렇게 취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이렇게 사이드 그냥 스텝으로 넘어가는 동작들 했는데 이번에는 좌우로 넘어가는 동작에서 스쿼트를 추가해요. 이렇게 깊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원, 투, 바운스 가죠. 다시 원, 투. 가능하면 깊게 앉은 자세에서 몸을 휙 튕겨주면서 가볍게 넘어갑니다. 준비 1분. 원, 투 합니다. 하나, 두, 깊게, 원, 투. 가볍게 몸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비슷한 상태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원, 투, 깊게, 원, 투, 후, 원, 투. 자, 두 번째 동작은요. 하이 플랭크 상태로 엎드리신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 그쵸? 정렬이 생명이잖아요. 머리, 등, 엉덩이 발끝까지 자주 해주시고. 자, 좌우로 뛸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번 제자리, 다시 왼쪽으로 한번 제자리. 그러면 몸이 첫 일자 상태에 도달하고 여기서 앞리치. 팔을 뻗으실 때는 호흡을 내쉬면서 준비 천천히 가볼게요. 첫 세트니까 다시 쫙 다시 제자리 후 호흡을 내쉬면서 몸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다시 준비하시고 점프 제자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하나, 둘, 원, 투. 어떤 상태에서도 어깨와 손목은 수직 상태를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준비, 점프, 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안정적으로. 오케이, 다시 준비, 하나, 자, 세 번째 동작은 요거는 리듬이 생명입니다. 보세요. 자, 킥
킥을 할 건데 킥을 하기 전에 바운스를 조금 가지고 있다가 킥 바로 발을 내리자마자 원 투 이까지가 세트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약간 바운스를 주고 있다가 실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원 투 원 투 이까지 이까지가 연속이죠. 같이 가볼까요? 준비 갑니다. 원 바로 뛸 거예요. 원 투 바운스 준비됐어요? 준비 고 하나 둘 원 투 후 후 바로 원 후 후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닙니다. 원 투 빵 빵 빵 괜찮죠? 원 투 후 후 후 후 자, 네 번째 동작이 좀 어려워요. 실제 동작은 제자리에서 점프 스쿼트를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점프 스쿼트 넘어가는 동작. 어려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깨 관절 안정성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만 이 동작을 부상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첫 세트는 점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줄게요. 제가 세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옆에 있죠. 같이 가셔야 돼요. 스텝박스를 견고하게 이렇게 지지하시고요. 점프 넘어가고 다시 준비하고 이렇게 점프 넘어갔죠. 휴식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손에 부담이 안 되도록 더 견고하게 지지하시고 넘어가시고 다시 준비 후. 반드시 신발을 착용하고 이 동작을 취해 주셔야겠죠? 다시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넘어갔죠? 다시 준비 견고하게 이동 다시 준비하시고 측면에서 오실 때 반드시 몸은 힌지 정렬에 엉덩이가 뒤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으면서 동작을 차삭 넘어가요. 원, 투, 자, 다섯 번째 동작은 인아웃 점프와 버피를 동시에 원, 투 재빨리 돌아오고 한번 휴식하시고요. 두 발로 모듬 점프로 올라가고 뛰어 내려와야 되는데 뛰어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려올 때 발목에 부상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조금 내가 불안정한데 그러면 올라가는 건 양발로 가고 내려올 때는 하나, 둘 내려오시면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다시, 버피, 제자리, 오케이. 쉬고요, 다시 준비. 원, 투. 괜찮나요? 오케이. 다시, 후. 원, 투. 층간소음 있는 분은 점프 말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죠, 그냥 걸어서. 다시, 버피는 강력하게. 준비. 원, 투. 준비 후 마지막 점프 높이. 자, 지금 저희가 한 사이클 돌았고요. 두 번째 사이클에 다시 스쿼트. 동작을 하시다가 힘드시면 첫 번째 덜 내려간다. 두 번째 아예 내려가지 않는다. 그냥 사이드 스텝만 한다. 그리고 다시 동작을 반복한 다음에 숙달될 때까지 한 번 더, 두 번 더 반복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스쿼트는 당연히 뭐 저희 너무 자주 했으니까 발끝 방향과 무릎 방향 일치시키는 게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볼까요? 원, 투, 후,
후. 한 번 더 쉬면 돼요. 하나, 둘, 나 세 번 쉬면 돼. 다시, 오, 나 좀 괜찮은데? 두 번 만에 다시 넘어가고. 원, 투, 세 번 쉴까요? 다시 세 번 쉴게요. 원, 투, 쓰리. 영상 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요. 가능한 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둘, 셋. 다시 가볍게, 둘, 셋. 넘어가죠.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반드시 신발 신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원, 투, 쓰리. 오케이. 자, 삼각으로 뛰어요. 내가 이렇게 엎드렸잖아요. 엎드려서. 앞쪽, 오른쪽 대각선 한번 뛰었다가 제자리 오고, 다시 왼쪽 대각선 뛰었다가 제자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팔을 이렇게 뻗는데, 뛰는 동안 대부분 상체 정리 다 무너지고, 한 90% 이상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해보긴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뛰는 동안 나를 지지해주는 팔과 어깨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돼. 자, 준비하고 천천히 갑니다. 원, 투. 됐죠? 다시. 빨리 안 갈게요. 후. 손을 올 때는 과긴장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원, 투, 쓰리, 포. 도착. 어깨, 손. 다시. 유지. 가볍게. 제자리. 가볍게. 제자리. 내쉬면서 후. 오케이. 후. 준비. 쓱. 쓱. 후. 오케이.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후. 마지막입니다. 쓱. 자, 아까 저는 왼발을 먼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발을 먼저 올리고 할 거예요. 왜냐면 킥하고 두 번을 점프를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요. 한 번씩 한 번씩. 저희 네 세트니까 좌우 하시면 되겠죠. 자, 저희가 초반 스텝박스에서 힙드랍이라는 동작을 엄청 열심히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루틴들은 1편부터 꾸준하게 오셔야지만 동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준비. 바운스 할 거죠? 원, 투, 바로 이까지 세트. 다시, 원, 투, 틱, 탁. 그렇죠? 다시, 원, 투, 틱, 탁. 원, 투, 훅, 후. 쓱, 쓱. 박자감이 느껴지면 재밌어요. 후. 원, 투. 바운스, 바운스, 킥. 넘어가서 하나, 둘. 이렇게 킥. 콤보로 쓱. 마지막 킥 하시고 하나, 둘. 저희가 첫 번째는 그냥 홉오브라고 하는 저희가 스텝박스만 넘어갔고,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점프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서 준비. 원, 투. 잠깐 쉬고 이 과정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8초 뒤에 들어갑니다. 힘내세요. 셋, 둘, 하나. 가볍게 뛰면 됩니다. 준비. 원, 투, 쓱. 점프, 홀드, 잡고, 양발. 원, 투. 우리가 가장 잘하는 스쿼트. 자세를 계속 추구해야죠. 쓱. 준비. 넘어가고, 훅, 후. 몸은 언제나 가볍게 지지, 후. 원, 투.
20초 남았습니다. 차. 하나, 둘. 마지막 점프. 오케이. 자, 인아웃 점프입니다. 자, 양손을 이렇게 내리셨다가 동시에 점프. 발목에 부상을 혹시 아니면 이 동작이 원활하지 않다면 점프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동작을 이어나가기 힘드니까요. 그냥 올라갈 때는 올라가시고 한 발씩 하신 다음에 버피로 갈게요. 3초 뒤에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원, 투, 점프, 원, 투, 버피. 오케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점프로 올라가서 원, 투, 훅. 다시 훅. 훅. 원, 투. 오케이, 마지막 그만. 자,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다시 스쿼트. 그리고 자, 스쿼트하고 사이드스텝 넘어갈 건데 이런 동작은 안 돼요. 이런 동작은 안 돼요. 반드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동작을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뒤꿈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내려와 있는 발에 뒤꿈치가 떨어져 있어서 몸의 탄성을 이용해서 몸이 슝슝 날아갈 수 있도록 가볼게요. 세 번. 하나, 둘, 갑니다. 넘어가서 원, 투, 쓰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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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후, 후, 후. 하고 싶은 대로 뛰지 말고 제 속도를 가능한 맞춰주시면서 원, 투, 쓰리. 훅. 아, 이 동작에서 점프를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동작이 어렵다 싶으면은 걸어서 가면 돼요. 걸어서 가면 되고, 반드시 엉덩이 높이가 어깨를 넘어서면 안 돼요. 이렇게 동작이 약간 구겨진 듯한 상태가 아니라 항상 바른 상태의 정렬을 유지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준비하시고 걸어갔다가 돌아오시고 찰칵. 다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후. 호흡을 내쉬면서 다시 원투 원투. 다시 돌아가고 호흡 내쉬면서 후. 다시 준비하시고 후. 팔을 들어올 땐 반드시 호흡을 내쉬면서 두 발 모으고 다시 제자리 정렬. 다시 두 발 모으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손 위치 나왔습니다. 자, 6초. 자, 손목하고 어깨는 반드시 수직입니다. 수직. 자, 킥. 내려오자마자 원,
투, 바운스. 두 번을 가던 세 번을 가던 내 몸이 약간 준비된 상태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점프하면서 손도 같이 쓱 싹 움직여요. 자, 준비됐죠? 저희 출발할게요. 다시 발을 올려놓고 준비 출발합니다. 원, 투, 쓱, 싹. 원, 투, 킥. 바로 원, 투. 출발합니다. 쓱, 싹. 팔을 앞뒤로 후, 턱 당기고 다시 쓱, 싹. 마지막입니다. 가볍게 돌아와서 여기까지. 자, 점프 스쿼트.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고요. 두 손을 이렇게 견고하게 재빨리 안착시킨 다음에 어깨와 손목을 반드시 일자 정렬까지 맞춰두시고 두 발을 모둠 점프를 해서 넘어가죠. 네, 넘어가는 동안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있지 않고 앞쪽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하셔야 돼요. 내려와서 원, 투, 홀드, 다시 뛰고요. 잡고 넘어가세요. 후, 하나, 둘, 다시 착. 가볍게 원, 투, 착. 홀드. 원, 투. 자, 23초 유지하시고 다시 착착. 편안하게 원, 투. 마지막입니다. 자, 물도 한번 드시고요. 자, 자세가 숙여지면서 팔도 같이 뒤로 빠졌다가 이 상태도 이런 건 아니죠. 우린 정렬 지켜야 되니까 자세 유지했다가 쓱 압축 시켰다가 총 튕겨 올라갈 겁니다. 출발. 원, 투, 원. 착, 착. 쉬고 다시 점프, 점프. 후. 다시 준비. 원, 투. 버피. 착. 오케이. 원, 투. 힘내십시오. 준비. 훅. 내 몸을 가볍게 두고 있다고 항상. 내 몸을 가볍게. 마지막입니다. 가볍게 점프, 버피.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 사이클이에요. 저희가 지금 1분 운동을 각각 다섯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5분에, 그리고 네 번의 사이클이니까 총 20분이 되죠. 자, 자, 이제 다 익혔으니까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제 박자 밸런스 느껴지면서 내 몸 좀 밀어 붙여볼게요. 마지막 사이클이니까요. 집중하시고요. 후. 자, 둘, 하나, 갑니다. 파이팅. 원, 투, 쓰리. 가볍게 후, 후, 후.
후, 후, 후. 자, 30초 지났습니다. 원, 투, 다시, 하나, 둘, 셋, 점프, 뛰세. 하나, 둘, 셋, 갑니다. 가볍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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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원, 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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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나, 둘, 셋. 자, 7초. 후, 후, 후. 자, 플랭크 점프할 거예요. 이번에 걷지 마시고요. 멀리 뛰지 마세요. 뛰면서 상체가 막 이렇게 구겨지는 것, 어깨, 등, 허리, 정렬이 맞지 않는 것 다 모두가 좋지 않아요. 높게 뛸 필요 없습니다. 내 몸에 조금 신선한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고 조금 밀어붙여야죠. 아프지만 않다면. 자, 화이팅!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홀드 하시고 리치. 오케이, 리치. 준비. 원, 투, 쓰리, 포. 정렬, 리치. 호흡을 후. 준비. 하나, 둘, 셋, 넷. 착착. 후. 도도하게. 후. 준비. 자, 마지막 가볍게 뛰어주세요. 원, 투. 자기 모습을 영상을 찍어놓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참 좋아요. 자,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 발이, 올라가 있는 발이 동일선상에 뚝 떨어지면 무릎이 이런 상태로 가요. 발이 뒤쪽으로 빠져야지만 이런 상태로 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킥이란 좀 다이나믹한 동작을 하면서 이것들을 지켜내야 돼요. 원,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거든요. 화이팅! 준비. 원, 투, 바로 뛰어. 원, 투, 바운스, 바운스, 킥, 훅, 훅, 훅. 바로, 하나, 둘, 원, 투. 킥, 다시, 쓱, 싹, 훅. 훅. 원, 투. 팔은 가능한 크게 돌려주시면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원, 투, 쓱, 싹, 훅, 훅. 바로 오세요.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훅. 후, 킥, 점프, 가볍게. 자, 이 동작, 산토끼, 그러니까 허버 이 동작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발이 저손 모드로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귀에 집중하면 돼요. 소리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내 동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90% 이상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 마지막 점프 화끈하게 갈게요. 원, 투. 이동하고 홀드. 맞죠? 하나, 둘. 다시 이동. 가볍게. 원, 투. 후. 다시. 쓱싹. 오케이? 후후.
마지막. 자, 오늘 마지막 동작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시고 동시에 몸을 영수철처럼 쓱 압축했다가 몸을 빵 튕겨 나가는 그럴듯한 모습을 조금 상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전신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전신을 다 사용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출발, 온몸이 가볼까요? 원, 투, 오케이. 앉은 상태에서 바로 점프 후 내려와서 버피 가볍게 다시 가볍게 가볍게 원 투 홀드 출발 점프 높게 원 투 신나게 오케이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원 투 훅 후 오케이 여기까지.